이제부터 플래티퍼스는 밑에 뭐 나왔니 이거? 뭐라고? 단어? 안 나왔어? 아무튼 이것은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이러한 생명체 중에 하나래. 어디서? 동물의 왕국에서.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 어떤 뭐 동물의 이름인가 봐. 그것은 뭐처럼 보여? 그것이 놓여진 것처럼 보여. 함께 뭐로부터? 다른 동물의 부분들로부터 함께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플레이티폴스라는 것은 네, 뭘 가지고 있잖아.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건 가지고 있는데 넓은 부리를 가지고 있죠. 어디 앞에? 그것의 얼굴 앞에. 그죠? 그러니까 뭐 새같이 새는 아닌데 또 분리가 있는 거죠. 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와 전혀. 이 부리는 뭐 하지 않아? 하드. 단단하지 않죠. 그건 부드럽고 고무와 같죠. 그리고 민감하죠. 그죠? 특이한 건가? 근데 답은 그래서 요건 거 같지 지금. 언유절하다는 거 같지 지금. 특이하다. 계속 들어가면, 그것의 몸은 유사한데 뭐랑 유사해? 수달의 것과 유사. 수달의 몸과 유사하죠. 그것은 가진 데 뭐가 있어? 웹핏 발인데 어떤 발? 수달같이 어떤 발이니 이게? 이게 웹핏.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갈 물갈퀴? 물갈퀴 맞나? 물갈퀴에는 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넓고 평평한 꼬리는 look like 뭐처럼 보여? 비버의 것과 같이 비슷한 거죠. 여러 가지를 합쳐져 있다. 특이하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털을 가지고 있죠. 뭐 대신에? 깃털 대신에. 그리고 가지는데 네 개의 다리가 있는 거죠. 뭐 대신에? 두개 대신에. unlike는 뭐와 달리죠? 뭐와는 달리? 대부분의 먹을 포유류죠. 대부분의 포유류와는 달리 그것은 neither in of, 에도비도 아니다죠. 뭐가 있잖아요? 입술도 아주 있지 않고, 바깥쪽 귀도 없는 거죠. baby platus는 내 뭐하는 거야? 무유를 얻는 거죠. 뭐로부터? 그것의 엄마로부터. 뭐처럼? 포유류처럼. 그러나 그것이 부화되지는 않는 거죠. 뭐로부터? 알로부터. 뭐처럼? 지금 닭처럼. 몇몇 작은 원더, 작은 놀라움, 어떤 놀라움? 과학자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뭘 확신하지 못해? 원본인지 아닌지죠? 그들이 다루고 있는데 뭘 다루고 있는 거야? 물고기를 다루고 있는지, 새를 다루고 있는지, 또는 몇몇 종류의 새로운 종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작은 놀라움이 있는 거죠. 알지? 그들은 결국 클래시파이. 분류하는데, 과학자는 분류하는데, 플레이투스를 뭐라고 분류해? 포유류라고 분류하는 거죠. 오리너구리. 아무튼 특이하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목도 웬만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앞쪽은 아닐 것 같지만. 라이프 삶의 주기, 플레이투스의. 아닌 것 같고. 플레이포스 4번? 네, 포유류인가 본데 4번이죠. 그치? 네, 근데 다시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데. 다 읽어봐야 돼, 나머지도. 네, 너무 명확하긴 하지만. 이거 또, 답도 틀릴지 모르니까 답을 확인합시다. 네. 4번, 2번. 4번, 2번. 맞네. 네, 위에 하겠습니다. 위에. 해볼까? 새들은 낳죠. 알을 낳죠. 뱀들과 개구리들과 곤충들은 또한 알을 낳죠. 넌 들어본 적 있니? 뭘 들어본 적 있어? 포유류를 들어본 적 있니? 뭐 하는? 알을 낳는 포유류를 들어본 적 있니? 이것의 세계를 환영해라.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도입부죠. 플레이티폴스는 그것은 동물이죠. 어떤 동물이야? 발견되어진 동물이지. 단지 어디서? 동오스트리아에서. 그리고 섬인데 이 섬에서. 근데 뭐 했을 때? 오스트리아의 탐험가가 보냈을 때첫 번째, 네. 스톱되어진 플레이티폴스는 그러니까 박제되어진을 얘기하거든요. 꽉 채워진, 박제된 플레이투스를 유럽에 보냈을 때, 언제? 1700년대 후반에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죠. 이 동물이 진짜라는 걸 믿을 수 없었죠. 그치? 네, 아무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거 같은, 뭐 같은, 전에는 플레이티폴스 같은 걸 전에 본 적이 없었던 거죠. 한 과학자는 뭐 하기 시작했어? 그것을 자르기 시작했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분사구니 역시. 루키 찾아서, 뭘 찾아서? 맞아.
스티치는 이게 한 땀, 그러니까 바늘의 한 땀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한 땀을 찾고 몇, 그 바느질한 자국을 찾기 위해서 막 자른 거죠. 그 이게 동물의 안정성이 있던 거지. 그치? 네, 그런 확신했죠. 누군가가 뭐 했다고 확신했어. 함께 꼬맸다고 확신했지, 부분들을. 뭐로부터 해.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의 부분들을 다 묶어서 꼬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